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14개의 모든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침수와 산사태 주의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윤덕 기자, 자세한 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북 지역은 낮 동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군산과 김제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부안이 56.5mm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김제 51.5, 정읍 49.6, 임실 49.4, 군산 49, 전주 37.4mm 등입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이 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개울물이 불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제와 장수의 둔치 주차장 세 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14개 모든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새벽쯤 호우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엔 120mm 이상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엔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물에 잠길 수 있는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운전할 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둬야 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안전 디딤돌 앱 등을 통해 대피소를 미리 확인하고 나무나 땅이 흔들리는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